전임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민주당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이뤄내며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화를 앞세운 민주당 후보와 안정감을 내세운 국민의힘 후보의 맞대결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금정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한 곳입니다. 하지만 야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여당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전국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야무지고 당찬 이미지를 내세우는 민주당 김경지 후보와 준비된 구청장을 자신하는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금정구의 발전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행정고시에 합격해 전남도청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김경지 후보는 재정 전문가로서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금정의 똑똑한 변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의 야권 단일 후보 기호 1번 김경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김경지 후보는 제1당 출신 구청장으로서 국비를 통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약속했습니다. 관내 대학생 대상 1,000원의 아침밥을 제공하고 만 24세 청년에게 기본소득 100만 원도 추진합니다. 이건 많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 이후로 실질적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김경지 구청장이 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제1당의 고난으로 그리고 강한 의지로 시민들과 함께 반드시 추진해내겠습니다. 금정구에서 나고 자란 윤일현 후보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빠른 조직 장악력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저는 금정구에서 자라왔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구청장 후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일현입니다. 윤일현 후보는 서동과 금사동 일대의 조속한 재개발을 지원해 청년 유입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전 통학로를 조성하고 긴급 돌봄 등 양육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리 금정구의 주거 환경 개선을 핵심 공약으로 들고 있습니다. 금정구는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는 지역이 많은데요. 재개발이 지연되면은 지역이 슬럼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같은 날 유세를 예고하며 총력전을 벌이는 가운데 민선 8기 부산 유일의 민주당 구청장이 탄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